전남 지역의 교정부터 학생들의 모습까지 생생한 학교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도 교육청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남교육청 갤러리 이음에서는 2015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입상자 32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작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각 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이 담긴 사진부터 각종 교육활동 모습,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 등 생생한 학교 생활의 모습이 담긴 316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그중 북일초등학교의 조현우 교사, 꿈을 향해 걸어가요 작품이 대상을 받는 등 32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있는 매 순간순간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 기록한 교직원들의 열정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기록으로 행복한 전남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갈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 2016년에는 어떤 렌즈 속 행복한 웃음들이 담길지 기대되는 전시회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해룡중학교, 11월 12일 장성실고, 12월 11일 강진고를 순서로 지역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각 학교가 주최하고 교육연합뉴스와 그레이스 예술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남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콘서트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총 3부로 나눠진 공연에서는 학교 가는 길, 고향의 봄, 섬집아이, 엄마야 누나야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 연주와 다양한 영상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카자흐스탄 크즈루르다 국립대학교 음악교육과와 전통음악예술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보컬 그룹이 카자흐스탄 전통악기인 돔부라와 함께하는 기악곡과 전통음악 큐위 등을 공연했는데요. 공연을 관람한 전남교육청 직원과 남학고등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은 전통음악을 선물해준 공연단에게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공연단은 우리나라 전통 민요인 도라지와 아리랑 등을 함께 부르며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이번 초청 공연을 계기로 교육정보와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류 협력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